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또 도구가 다시 또 인간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인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가 또 도구에서 변한다는 걸 우리가 봤고요. 또 현대 21세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그것이 컴퓨터 게임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인간이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호 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 경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국 사람이 놀려고 사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번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게임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어떤 또 역할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을 특징 짓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굉장히 현명하다는 거죠. 좀 생각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호모 일렉트루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서서 다닌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기어 다니고. 그래서 서서 다니는 그런 동물들 별로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호모 리든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인간은 웃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웃는지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강아지 정말 웃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로 동물들이 사람처럼 그렇게 기쁠 때 웃고 그런 건지 확실하지는 않는데 사람은 분명히 기쁠 때 웃는 거죠. 그리고 또 호모 파베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말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도구를 만드는 인간 또는 일하는 인간을 우리가 호모 파베르라고 하고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것이 오늘 그 가리킬 주제인 호모 루덴스입니다. 호모 루덴스는 플레잉 맨, 즉 노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놀이 인간, 놀이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놀이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어떤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놀이가 얼마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사람만 하는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는 예로 장난치는 강아지를 한번 보면은 그 강아지들이 놀고 있어요. 강아지 두 마리가 뭐 이렇게 싸운 듯 하면 노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자세와 동작을 취하면서 상대를 끌어들인다. 여러분도 혹시 영화에서 또 사자, 새끼 사자 나오는 영화가 그게 뭐죠?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심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새끼 사자 두 마리가 그렇게 막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물고 하면서 그런 일정한 자세와 동작을 취하면서 상대를 끌어들여 갖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를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일정한 규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귀를 물긴 하지만 세게 물지 않는다. 뭐 이런 규칙들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그냥 신체적인 반응이냐? 그렇게 놀지 않으면 뭐 몸에 뭐 건조롭다든지 뭐 하여튼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그냥 햇빛이 비치면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런 건지 그런 반사 운동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는 뭔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그런 것을 하는데 인간들은 더 놀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 요한 호이징가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이제 호모 루덴스, 우리말로 하면 놀이 인간, 놀이하는 인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이에서 보면 그 특성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사람들이 시켜서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프리텐딩, 이거는 뭐냐면 뭐뭐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게 되죠. 놀이의 특성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에 들어가서 뭘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무슨 전사인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컴피티션, 이건 당연하죠.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랑 경쟁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피드백은 뭐냐면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 컴퓨터 게임을 안 하시고 그냥 테레비를 보시죠. 테레비 보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그죠? 거기서는 별로 피드백이 없습니다. 뭐 기껏 피드백이 있어봤자 채널을 돌리는 거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컴퓨터 게임이란 건 굉장한 피드백이 많이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놀이라는 것이 단순히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축제라든가 아니면 종교의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법률이라든가 또 전쟁, 그 다음에 시, 뭐 하여튼 다양한 모든 인간의 여러 가지 분야에 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을 한번 보시면 놀이의 비합리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뭔가 합리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합리적인 거라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깨고 존재가 더 커지게, 더 확장되는 그런 안 해보던 것, 일상에서 합리적인 어떤 삶에서는 안 해보는 것을 해보는 그런 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실제 세상이 이렇게 있고 어떤 매직의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그 세상, 그 마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마법의 세계를 점점 더 경험함으로써 또 실제 삶도 굉장히 풍성해지고 뭐랄까 확장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뭐 대부분 한 번씩 얘기했지만 우선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지 말래도 하죠. 그래서 놀이는 자유시간에 한가롭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능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더 자유롭게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이건 설명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놀이를 좋아하는 걸. 그 다음에 이건 미학적, 즉 이건 아름답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것만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논리적으로 그걸 꼭 논리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벗어나는 어떤 자발적인 행위가 놀이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놀이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기서 미미크리라고 하는데 이 미미크리라는 말은 이렇게 흉내낸다 이런 뜻이죠. 미믹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놀이에 빠지게 되면 그 비밀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만의 놀이 그 속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일단 중지하고 그 놀이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상력이 충만해져 갖고 어떤 때는 아이가 사악한 마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랑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인 채 합니다. 자기가 뭐인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에서 더 긴장을 줄 수도 있고 인생이 더 뭐랄까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음으로 해서 인생을 장식하고 그리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놀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이의 특징은 어떤 공간, 시간 또는 공간으로 봤을 때는 특정한 한계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놀이가 끝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놀이는 언젠가 끝나죠. 예를 들어서 축구는 90분 하면 끝나고 야구도 마찬가지로 9회가 끝나고 뭐 연장해서 그러니까 승패가 갈리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야구나 축구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안에서 하게 되고 테니스도 테니스장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같은 것들도 놀이에 포섭할 놀이의 종류라고 할 때는 어떤 사원에서 진행된다든가 교회에서 진행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무의미함이 또 황홀감을 또 우리한테 주기도 합니다. 황홀감은 뭐 너무 거창한 표현이고 우리한테 재미를 주게 되고 이렇게 무의미하고 황홀하다는 이 두 가지 큰 기둥사에서 우리가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는 또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너무 지배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게임을 이기는 사람보다도 이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밉죠, 여러분들. 그래서 놀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카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고스톱을 친다거나 그래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의 재미를 더할 수도 있는데 놀이의 규칙을 깨는 것, 즉 뭐 한 장을 뭐 화토장을 한 장 더 가져와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의미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놀이를 하면서 굉장히 진지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의 진지함을 나타내는 옛날 용어가 일링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놀이에서 우리가 놀이에 무의미한 놀이지만 거기에 진지하게 빠져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놀이는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감은 어디서 오냐면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항상 한 가지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죠. 동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어떤 긴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도 일할 때 선수더라도 굉장히 뭐 잘 못 치는 선수도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타석에 섰을 때는 저 사람이 칠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재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용어는 아레아라고 합니다. 아레아. 그래서 우연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 그걸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놀이의 특징에 의해서 놀이를 하게 되면 사람의 용기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력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총명함이 더해지고 또 정신력이 더 고양되며 또 공정함 즉 규칙을 지키는 그런 마음도 더 증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놀이가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게임이 그냥 커다란 문화 속에 미디어라는 어떤 분야가 있고 또 그 미디어 안에 또 컴퓨터 게임이라는 어떤 작은 분야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놀이는 사실은 문화 이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놀이를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거는 사람을 벗어나는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놀이가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뿌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놀이를 문화 바깥쪽에다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보죠. 고대 그리스에서 아곤이라는 말인데 그 아곤은 경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경기란 말은 원래는 이제 모임이라는 말에서 온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고라라는 뭐 저기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아고라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우리가 아고라라고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그 시민 그리스는 대부분 도시 국가였는데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아고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뭘 했냐면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심포지움은 지금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심포지움은 와인을 마시고 노는 것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도 풀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곤에서 나온 것이 고대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 경기에는 참가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참가자들이 뭔가 승리했을 때 그 성공을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됐고요. 그 악어는 또 목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놀이는 그 자체로 시작해서 그 자체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는 굉장히 진지했기 때문에 지금 아곤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요즘 영어 단어가 에고니, 즉 고뇌라는 뜻도 여기서 유래되었고요. 또 그리고 애슬릿, 운동선수란 말도 이곳에 이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얘기합니다. 또 아곤에는 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프레티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라톤 경기, 고대 그리스 마라톤 경기에서 이기면 월계수 관을 써줬죠. 그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대올림픽에서도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경기에서 이겼을 때 뭔가 뭐를 준다 그런 것들이 프레티움이라고 그랬고 그 프레티움이란 말에서 각 영역에서 프레티움을 어원으로 두고 있는 말들이 많은데 경제 용어로는 프라이스란 말, 가격이란 말이 프레티움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즈, 상도 그 단어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칭찬하다 할 때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프레티움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다 보여주고 있냐면 그 놀이라는 것에서 인간의 많은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에서 인간의 그 사상도 생겨났고 지식 체계도 생겼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교리가 생겼고 어떤 규칙, 그다음에 도덕적인 것, 관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거기서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오죠. 그죠? 심포지엄을 할 때 무슨 대화를 할 때 어떤 규칙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깊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또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규칙을 지켜야 되고 거기서 이기면 뭔가 또 무엇을 획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리스처럼 문화적인 그런 도시에서만 그랬냐면 굉장히 미개한 어떤 집단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풍습 중에 포트레치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인디안 부족의 대축제인데 인디안의 이제 추장이 굉장히 많은 불을 계속 축적을 합니다. 축적을 한 후에 모든 불을 한꺼번에 없애버려요. 그런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상대방이랑 경쟁을 하는 겁니다. 상대 추장이랑. 그래서 부족이 두 개가 모여서 양쪽에 서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위엄과 위례를 갖추고 상당한 굉장한 규모의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물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전부 다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파괴하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카누도 파괴하고 담요도 찢어버리고 노예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부 다 자기의 부를 없앱니다. 그래서 추장은 그 포트레치 기간 동안 자신과 자신의 부족이 갖고 있던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해타산, 현대적인 이해타산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막 탕진하면서 뭔가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경제 논리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인간적인 특성은 허장성세. 뭐 허장성세가 비슷한 말이죠. 우월해지고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거를 뭔가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의 위신을 또 세우고 그런 걸로 해갖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포트레치라고 하는데 그 포트레치라는 기간에 공동체 생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를 시행합니다. 그때 예를 들자면 뭐 애가 낳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은 결혼식을 그때 주로 하고 그다음에 성인식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문신들을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그 인디언 그 부족 내에 어떤 종교적인 의례라든지 아니면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같은 것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문신을 새기면 그때 뭔가 예쁘게 새기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 나타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포트레치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호이징가의 책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우리 지름신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 그러니까는 자기를 그냥 확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거랑 연관될 것 같은데 이것들은 이런 포트레이트와 비슷한 어떤 현상들, 그런 행동들은 이슬람권에서도 나타나고 아시아권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그런 이벤트를 가짐으로써 그 집단이 좀더 복지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평화가 올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뭔가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놀이에다가 포섭하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 따져보면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불합리한 행동을 아주 집단적으로 한다는 게참 이상하기도 한데요. 근데 그것이 뭔가 인류가 계속 유지되고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여 중에서는 거기서 또 많은 문화가 잉태됐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 문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포트레치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마라톤이나 뭐 이런 걸할 때도 좀더 의식을 뭔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의식에서 우리가 종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 계절 대축제를 할때그 계절이라는 거는 원시인들한테 굉장히 신기한 거입니다. 그러니까는 1년이 지나면 그런 어떤 주기로 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어떤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졌다가 다시 더웠다가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다가 또 농작물이 컸다가 쥐고 그다음에 단풍잎이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내재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알수 없는 질서,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우주적인 어떤 형상을 인간 자체가 한번 표현해 보므로써 우리가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재현을 하고 그때 이 종교에서 놀이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질서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거를 집행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 아니면 추장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적절한 긴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뭔가 운동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춤을 춘다든지 운동을 하게 되고 어떤 순간엔 또 엄숙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듬감 있게 뭔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확 즐거워지는 그런 순간도 있고 이런 모든 그 뭐랄까요 인간의 어떤 감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종교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놀이하고 법률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놀이하고 법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좀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판사들이 올때 보면 판사 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 저게 뭔가 일상이랑 다른 거를 하는 것이고 뭔가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나타내는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는 이 경기, 악원은 경기를 얘기하죠. 악원하고 그 신의 판단하고 별로 구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를 해서 누가 이기면 이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재판을 따로 하지 않고 경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이쪽 사람 거에 나오면 이쪽 사람이 옳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시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신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시를 아니 어떤 신이 작용해 갖고 예를 들어서 동전을 앞에 나오면 네가 이거 뒤에 나오면 네가 진다. 그러면 그것이 재판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현대 재판도 거기에서 많이 발전했겠지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경쟁하듯이 싸우고 거기서 이제 인간의 논리가 많이 추가된 것이 현대의 지금
법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를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현대 같은 논리나 아니면 법정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인내력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고 잘잘못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그런 내기에서 뭐냐면 그런 내기가 결국 논리적인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보면은 우리가 현대전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그렇지만은 과거의 전쟁에서는 여러분들도 알지만 이렇게 두 양쪽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가운데서 장수들끼리 막 서로 욕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또 서로 막 뻐기기도 하고 그런 조롱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자만적인 어떤 뭐랄까 그리고 허영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대 20세기나 19세기 20세기의 전쟁도 전쟁 전문가들이 그걸 다 분석해 보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생긴 전쟁은 별로 없다 그래요. 대부분은 자존심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민족적인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지도자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은 무척 우리는 진지한 거라고 생각해도 전쟁도 굉장히 논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전쟁 안에도 보면 낭만적인 어떤 놀이의 특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장수끼리 싸우다가 칼을 놓치면 너 칼을 들고 난 다음에 그럼 싸우자 뭐 이런 어떤 정의감이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영웅 정신.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거는 전쟁을 칭송하는 그런 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인간의 그런 감정이 가장 크게 폭발하는 집단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것을 놀이로 본다는 것이 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거일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하면 그건 집단으로 놀이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게 규칙화된 것이 기사도 정신이고 그것이 전쟁의 기본법으로 또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하고 놀이를 여러분들 결합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러니까는 원시사회에서 그런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의례를 할 때 거기에 놀이나 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가장하고 이런 뭔가 뭐뭐인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에서는 노래나 춤 같은 것들을 구분해 갖고 어떤 예술적인 장르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동시에 일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음악을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인데 음악 연습은 즐거움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좀 더 잘 빈둥거리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는 예술의 특성이 놀이의 특성이랑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실제로 지금 피렌체에 가보면 탑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높게 여러 개 있어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그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은 어떤 가문, 피렌체에서 메디치가의 가문의 그런 자존심을 나타내는 거일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각 나라의 궁궐 같은 것들이 그런 거겠죠. 궁궐 같은 것들이 효율성보다는 그런 것들을 뭔가 뭐뭐인 채 하기, 즉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채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뭐 교회를 많이 짓게 하고 병원을 짓는 것들도 대부분 우리가 그 종교랑 관련된 그런 성당이나 병원 같은 것들도 어떤 신앙심보다는 실제로는 그런 허영심과 자만심에 의해서 많이 세워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신앙심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서 컴퓨터 게임에 그러면 이것이랑 지금 얘기한 것들이랑 컴퓨터 게임이랑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면 컴퓨터 게임에도 지금 설명한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미미크리, 즉 뭐뭐인 채 하기. 그래서 거기에서
내 아바타를 세워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캐릭터를 골라서 그것이 게임 캐릭터를 고를 때 대부분 남자는 남자 캐릭터 고르고 여자는 여자 캐릭터 고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게임 코스튬 플레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날 모여갖고 예를 들어서 뭐그 뭐죠? 독수리 오영재 그 옷을 입고 뭐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미미크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곤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는 규칙 하에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게임이든 규칙이 있죠. 그죠? 컴퓨터 게임은 모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알면은 우리가 더 컴퓨터 게임을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RAI입니다. 우연성.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야지 이거는 재미있는데 이것에 아레아에서 그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확률하고 통계에 기반해 하고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뭐이 사람이 이쪽이 더 세다고 그래도 항상 맨날 100%이 사람이 이기게 되면 컴퓨터 게임이 재미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노름할 때 슬롯 머신을 땡길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그 사람, 그 손님이 이길 수도 있게 해놔야지만 되죠. 근데, 어떤 나쁜 악덕 업체에서는 굉장히 그 확률을 다 나쁜 방향으로 뭐 조절을 해놨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투라든지, 그 다음에 마작이라든지, 포커라든지, 슬롯 머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보면은 그 확률, 즉, 확률 우연성, 아래야, 그거의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게임을 하게 되면 일링크스가 생깁니다. 일링크스는 진지해진다는 뜻인데, 게임할 때 플레이어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서커스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글링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떤 그 진지, 거기에 몰두해야지 됩니다.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레이싱 게임을 하다든지 아니면 슈팅 게임을 하더라도 전부 다 거기에 몰입해서 진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는 이런 놀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차에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컴퓨터 게임을 좀더 포커싱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